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화학률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류의 성능과 시험 방법, 안감 동정은 뇌도도 검정에서 도화선 그리고 도폭선 그리고 검정폭약의 시험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99페이지가 되겠죠. 도화선의 시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도화선의 시험은요, 연내 점도도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고요. 연소 속도, 그리고 내수성, 그리고 점화력 시험, 그리고 도화선 흡습 시험, 도화선 안전도 시험, 이렇게 다섯 가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자, 1번 연소 속도 시험은요, 제조 후 15일이 경과하였을 때, 한 상자에 대해서 다섯 개 소에서 각 1.1m를 잘라서 연소 속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m, 밑줄 꺼 나누시고요. 1.1m면 약 110cm 정도 되죠. 니엄의 실측 평균값을 5초 단위 수치로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m 타 들어가는데 122초가 걸렸다면 120초로 하는 것이고, 뭐 123초가 걸렸다면 125초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5초 단위로 공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디귿번 시료 도화선을 직선으로 놓은 다음 한쪽에 5cm 되는 곳에 직각으로 바늘로 구멍을 뚫고 여기에 정확히 1m 되는 곳에 바늘 구멍을 뚫는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도화선은 긴 끝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긴 끝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총 1.1m, 110cm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그 중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5cm 정도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5cm를 띄웁니다. 여기서도 5cm를 띄우고, 여기에 구멍을 뚫는 거죠. 바늘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바늘로 구멍을. 그러면 이 끝에 5cm, 그리고 이쪽에 5cm니까 결국은 구멍과 구멍의 사이의 거리는 1m가 되겠죠. 그죠? 1m, 100cm, 1m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불을 붙였다. 여기 이제 불을 이렇게 이제 붙였다는 것이죠. 그죠? 불을 이렇게 붙이면 쭉 타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불을 뿜겠죠. 불을 뿜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스탑 화치를 가지고 시간을 잽니다. 쭉 타 들어가죠. 1m 타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또 불을 뿜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구멍에서 불을 뿜고, 두 번째 구멍에서 불을 뿜을 때까지 시간을 재는데, 그때 시간이 122초가 나왔다면 5초 단위로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20초로 적으면 될 것이고, 만일 123초가 나왔다면 125초로 적어야 되겠죠. 5초 단위로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1m당에 타 들어가는 거리를 재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1.1m, 그 다음 5초 단위로 수치 공시. 그 다음에, 자, 미연문에 보시면은 다섯 개의 평균값이 110에서 140초, 100에서 140초, 100에서 140초.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체계 기준은 110이지만은 법에서는 100에서 140초, 100에서 140초 정도 사이에 들어오면 이제 되고, 다섯 개의 평균값이며 각 측정값은 평균값과 차이가 10초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일반적인 기준은 10초이고요. 법적 기준은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7%, 이게 법이니까 이것도 바로 적어 놓도록 합니다. 10초라고 해도 좋고,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내로 균일하게 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오차가 커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되었고요. 두 번째 내수성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화선 약, 자, 도화선 약 1.3m가 되겠습니다. 1.3m요. 수정을 해주시고요. 도화선 약 1.3m를 수심 1m, 수온 10에서 30도씨의 물에 우리가 2시간 동안 담가 두는데, 이 2시간 담가 두는 것은 1종이나 2종 도화선에 한해서입니다. 1종, 2종 도화선에 한해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담가 두었다가 건져서 양 끝을 약각 15cm씩 버리고, 1.3m에서 양쪽에 15cm, 15cm 떼내면 결국 또 1m만 남죠. 그죠? 잘라버리고 중간 부분에 대해서 연소 시험을 한다. 자, 이때 1종, 2종 도화선은, 예, 이때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불이 꺼지면 안 된다. 3종과 비닐 도화선은 예외사항입니다. 1종, 2종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내수성 시험 2차 실기에서도 적으시오 라고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점화력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점화력 시험.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되느냐. 유리관, 6mm짜리 유리관 내에다가 도화선을 이제 꽂게 됩니다. 긴 도화선, 또 그다음에 짧은 도화선을 각각 꽂게 되죠. 그래서 긴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작은 도화선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mm짜리 우리가 유리관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까지는 예, 6mm 정도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안에다가 긴 도화선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짧은 도화선을 이렇게 하나 놓고, 긴 도화선은 여기서까지 거리가 10cm고, 그 다음에 짧은 도화선은 5cm고, 이렇게 되는 도화선을 이제 꽂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착각을 했죠. 20cm고, 반씩 줄여버렸다. 그죠? 20cm고, 10cm고. 자, 요 띄우는 거리가 바로 5cm를 띄우게 됩니다. 5cm를 띄우게 된다. 그래서 긴 도화선에다가 우리 불을 붙이죠. 긴 도화선에 불을 붙였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불꽃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죠? 5cm 뛰어넘어서 짧은 도화선에 우리가 불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점화력 시험이에요. 지름 양 6mm 유리관 양 끝에 20cm와 10cm인 두 도화선을 끼우고, 유리관 안의 두 도화선 사이의 공간 거리는 5cm로 하게 된다. 길이 20cm의 도화선에 점화한 다음 마지막으로 나온 불꽃이 길이 10cm의 다른 도화선을 점화시킬 수 있어야지 점화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각종 수치들이 중요합니다. 5cm.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50mm다 하면은 이걸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치러 막상 가게 되면 긴장을 함으로써 이제 도화선 점화력 시험에 대해서 틀린 것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니까 두 도화선 사이의 거리는 50mm다 이러면은 얼핏 내가 공방 5cm로 했거든. 50이 나오니까 틀렸다 해서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5cm나 50mm나 같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도화선 시험에 대해서는 다 살펴본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도화선 흡습 시험이나 도화선 안전도 시험이 사실 있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은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종류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도폭선 시험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도폭선에 대해서는 어떤 시험을 하게 되느냐? 자, 도폭선에 대해서는 이제 폭약 속도라든지 내수성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폭발 속도 시험 첫 번째 나온다, 그죠? 오실로그래프, 단자관, 계수기 등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폭발 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1종 도화선 같은 경우에 5500m/s로서 T도 폭선이 굉장히 타들어가는 속도가 균일하죠, 그죠? 그래서 폭약의 어떤 속도, 우리 저번 시간인가 배웠죠? V 이꼬르는 EX분의 LV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1종 도폭선, 2종 도폭선이 사실 있었죠, 그죠? 1종 도폭선은 뭐 T 도폭선, 그 다음 PA 도폭선이 있었고, 2종 도폭선은 H 도폭선이나 P 도폭선, 펜트리트를 사용하는 도폭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 한 가지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1종 도폭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허용차를 얼마를 주느냐. 1종 도폭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종 도폭선 같은 경우에는 허용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7%까지 인정을 한다. 너무 균일하게는 못하니까, 폭약이다 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타들어가는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내에 있으면은 뭐 균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2종 도폭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이제 허용차까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종 도폭선은 H 도폭선, 그죠? 헥소겐 도폭선이나 펜트리트 도폭선이죠, 그죠? 앞쪽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편차를 고려해서 저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내수성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물에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시료 1.5m를 0.3kg 퍼 제곱센티미터의 수중에 3시간 이상 담가 두었다가 꺼내게 된다.
자, 3시간 이상 담가두었다가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도폭선에 한해서 이종도폭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종도폭선.